네, 신경 분위기 문제 103쪽이고 신경 분위기 문제 자체가 어렵지는 않지, 그지? 어렵지는 않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나오는 혹시 그 신경 분위기에 나오는 단어들이 있잖아, 그죠? 오브들이 쌤이 요 그 다음 기수에는 요 신경 분위기 문제에서 단어들 다 정리해서 줄 건데. 여기서 혹시 이런 단어들에서 모르는 것들이 있으면 안 돼, 그렇지? 그래서 단어들이 어쨌든 또 나오는 단어들이 계속 나오니까 신경 분위기의 단어들을 좀 모아서 외워두셔라. 근데 뭐 고일 때 나오는 단어들은 어려운 단어들은 거의 없을 겁니다. 자, 그래서 신경 분위기 관련돼서는 일단 첫 번째 관련 단어를 좀 외우시고요. 관련 단어. 그 다음에 자, 두 번째 또 포인트는 뭐냐면 머리를 쌤 이런 표현을 씁니다. 말랑말랑하게 좀 해라. 머리를 말랑말랑하게. 무슨 말이냐면 특히 모의고사 이제 다 다음 주에 칠 건데 또는 뭐 이렇게 내신에서도 칠 수 있겠죠. 분위기 문제에서 너무 심각하게 접근하지 말라는 이야기야. 듣기 하고 나서 목적 문제하고 보통 그 다음 문제 나오면 굉장히 머리가 텐스 된 어떤 좀 막 이렇게 긴장된 부분에서 막 이렇게 그 독해 지문을 접근하니까 사실은 되게 뭐 유머러스하고 좀 해학적이고 이런 지문인데도 그냥 편하게 읽어도 되는 지문인데도 한번 너무 심각하게 접근하다가 틀리는 경우들이 많아.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? 그래서 분위기 문제, 신경 문제가 나오면 일단 한번 한숨을 숨을 한번 들이쉬고 그 다음에 조금 쉽다라고 생각 자체를 좀 해주면서 하시고, 이 중에서도 조금 어렵게 나올 수 있는 게 요거죠. 신경 변화죠. 그죠? 신경 변화를 찾아라.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, 플러스 마이너스라는 개념을 좀 도입을 잘 하시고, 원래 예전에는 뭐 마이너스였다가 플러스가 되는, 예를 들어서 이제 집에 들어갔다 뭐 굉장히 막 피곤했다 막 뭐 온몸이 뭐 막 무너질 것 같았다 막 이런 표현들 막 쓰면서 뭐 근데 뭐 정막 막 깜깜했고 아무도 없었고 더 막 내 마음이 짓눌러졌다 근데 갑자기 불이 뭐 환하게 켜지면서 뭐 사방에서 뭔가가 튀어나왔다 근데 그 튀어나오는 게 뭐라 그래요? Congratulation 그치? 축하해 하면서 뭐 갑자기 폭죽이 터뜨려지고 난리가 나면서 내 생일이었다 뭐 축하했다 이런 뭐예요. 뭔가 좀 이제 우울했다가 좀 이렇게 기쁜 장면으로 되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명확하게 대비되는 건데 사실 이제 최근에는 대비 구조가 잘 없어. 대비 구조 잘 없고 마이너스였다가 더 마이너스로 가거나 좋았다가 진짜 더 좋거나 뭐 이런 어떤 구조들이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좀 보는 습관이 필요하다. 객관적으로 보는 습관. 그러니까 팩트만 좀 내 생각이 자꾸 들어가면 안 돼. 그렇게 보는 습관을 드려라. 그래서 일단은 긴장을 좀 푸시고요. 다시 좀 결론을 내면 긴장을 푸시고 두 번째는 전체를 너무 세밀하게 읽을 필요 없어. 그죠? 강약 조절하면서 좀 읽으시고요. 강약 조절하면서 읽으시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어휘를 잘 좀 정리하셔라. 풀고 나서도 어휘 정리하시고요. 반드시 또 이 그 신경 분위기에서는 포인트가 되는 단어들이 있긴 있습니다. 그죠? 그 신경 분위기를 주관하는 포인트 되는 단어들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포인트 되는 단어 어휘를 잘 파악을 하시고 그 다음 문법적인 포인트는 뭐냐면 항상 좀 분사 구문이 꼭 나와요. 뭐뭐 하면서 이런 의미의 분사구문 동시동작을 나타내는 분사구문이 거의 많이 나온다라는 거 같이 좀 봐주시면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첫 번째 아이의 신경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왔네요. 예, 작년도 모의고사 문제였고요. 어느 날 내가 그 택시를 잡으려고 잡았죠. 투워크 일하러 가기 위해서 직장 가기 위해서. When I got into the back seat, 내가 이제 뒷좌석에 탔을 때 I saw a brand new cell phone. 뭐 이거 좀 본 적 있는 사람 있을 텐데 시험 준비하면서 그죠? 새롭게 출시된 그 휴대폰을 봤죠. 휴대폰이 sitting right next to me, 내 옆에 앉아 있는 걸 봤어요. 휴대폰이 지가 앉아 있습니까? 놓여 있는 거겠죠, 그죠? 택시 탔는데 I asked the driver 내가 운전사한테 물었죠. Where did the drop the last person off?
그냥 마지막 손님을 어디다가 내려다 줬어요? 내 앞에 손님을 이 말이죠. And show him the phone. 그리고 그에게 이 핸드폰을 보여줬죠. He pointed at. 그가 가르쳤습니다. A girl working. 소년인데 어떤 소녀? Working up the street. 그죠? 거리를 걷고 있는 소녀를 저 소년인데요. 이렇게 이야기했죠. He drove up to her. 그 we drove up to her. 우리가 그녀한테 이제 운전해서 쭉 앞으로 갔다는 이야기지. I rolled down the window. 그리고 이제 창문을 쫙 roll down 내렸다는 거죠. 뭐 하면서? 이런 거 이제 부사 구문이겠죠, 그죠? Yelling out to her. 그녀한테 소리치면서 창문을 쥐잉 내렸죠. 저기요! 이렇게 얘기했지, 그죠? She was very thankful. 그녀가 아주 고마워했고요. By the look on her face. 그녀 얼굴을 봤을 때 I could tell. 내가 말할 수 있었죠. 얼마나 기쁜지, 그녀가. 그녀의 웃음이 made me 나를 또 smile 웃게 만들었고 feel really good 하게 만들었어요. 자, 지금 좋은 단어 다 나오고 있잖아. 그치? 어려운 문제 하나도 없어. 자, after we got the phone back, 우리가 그 폰을 다시 돌려주고 나서 I heard 내가 누군가가 walking past the hall say 그녀 옆을 걷고 있는 것을 들었죠. 그녀 옆을 걸어가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들었다 이 말이에요. 오늘 너의 럭키데이구나 뭐 이렇게. 그죠? 핸드폰을 또 찾아줬으니까요. 뭐 이런 거 이제 문법적인 포인트는 hold가 뭡니까? 지각 동사니까 목적어 다음에 목적 보호자리에 working 또는 work 동사 원형 이렇게 올 수 있다라는 거 같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브레인 문제 뭐 간단하니까 두 문제 86번, 87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86번, 87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.